선생님이랑 같이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한번 같이 앉아서 율동하면서 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고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거친 파도가 천천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천천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천천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천천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 새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늘 내 곁에 계시니 늘 내 곁에 계시니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소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만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드릴 때 성령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잘 지냈어요? 전사님은 한 주 동안 잘 못 지냈어요. 전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 그랬어요. 그래서 전사님 멋있는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들을만 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전사님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면요, 이 친구는 빵을 좋아해요. 빵인데 그냥 빵이 아니야. 구름빵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자, 짠. 얘 이름 뭔지 알아요? 홍비. 홍비를 데리고 왔어요. 홍비야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할래? 예. 친구들 안녕. 전사님 친구들이 인사를 안 해요.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친구들이 인사해 줄 거야. 친구들 안녕. 전사님이 이 홍비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집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놀 때 언제 가지고 놀아요? 어? 심심할 때, 쉬는 시간에 또. 전도사님은 밥 먹을 때도 같이 놀았는데. 밥 먹을 때 이렇게 식탁에 놓고 너 한 입, 나 한 입. 너 한 입, 나 두 입. 너는 먹지 말고 전도사님만 먹고. 이렇게 놀았어요. 또, 또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떻게 인형이랑 놀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얘기했어요. 다른 장난감이랑 인형이랑 같이 놀고 놀았어요. 그래서 너는 엄마, 너는 아빠, 너는 아기 하고 여러분들 역할극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인형을 던졌어.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무서워 하고 인형을 꼭 안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무서우면 인형을 꼭 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무서워요? 잠잘 때. 나쁜 꿈 꿀 때. 맞아요.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번개가 칠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이럴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섭죠.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TV에서 유령이 나타날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달려가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엄마한테 꼭 안겨요. 또! 너무 무서우면 이불을 뒤집었어요. 이불을 뒤집었어.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더. 나는 너무 무서우면 이렇게 인형을 꼭 안고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가 무서울 때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무서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줄게요. 제자들이 커다란 풍랑을 만났어.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컴컴하게 어두워졌어.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흔들었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이렇게 펼쳐서. 자, 파도야 잠잠하라 한번 해봐요. 시작!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갑자기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나랑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왜 니네는 염려하니?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져서 천둥번개가 치고 유령이 나타나고 무서운 얘기가 들리고.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무서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인형에게 달려가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달려가면 안 돼요. 엄마 무서워요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인형아 나 무서워 나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무서울 때마다 엄마에게 달려가지 않고 인형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갈게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손 들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약속합시다. 약속! 도장! 사인! 복사! 자, 자, 그러면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무릎은 꿇고 두 눈은 감고. 전사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서울 때마다, 저희가 무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분이심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엄마에게, 엄마에게 인형에게, 인형에게 달려가지 않을게요. 달려가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